요, 유, 예, 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네, 라이브원 안녕. 여러분, 안녕. 보고 싶었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라이브 원. 지금부터 약 30분간 저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이미 광고를 통해서 익숙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새 미니앨범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의 수록곡인 나들이 갈까였습니다. 네, 아티스트의 신곡을 가장 먼저 라이브로 만나보는 시간, 볼빨간 사춘기의 라이브 원! 지금 멜론과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지금 멜론과 카카오TV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채팅하면서 소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채팅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 멜론 TV에서는 멜론 1등 축하드려. 1등이에요? 대박! 저 1등 됐나요? 잠시 라이브원에서 또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네. 소감을 아, 준비한 거 아니죠? 일등 축하드려요. 아,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네. 러블리 진짜 너무 네. 사랑하고요. 맞아. 네. 사실은 또 저희가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떨린 상태에서 이렇게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또 다른 댓글들도 볼까요? 네. 네, 카카오 TV. 카카오TV. 안녕하세요. 별보러 네. 갈래 너무 좋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컴백 기다렸어요, 언니들. 네. 친구들한테 다 홍보하고 다녔어요. 잘했어요. 어우, 너무 잘했어요. 와, 1위 축하드려요. 이번 앨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긴장해도 잘했어요. 뭔가 네. 되게 엄청 사랑을 받고 네. 있는 응원을 느낌이, 받으니까 또 기분이 너무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정말요. 네. 카카오랍니다. 아, 카카오 TV 아니고. 카카오. 네, 네, 카카오. 카카오 치팅.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네. 세상에! 세상에. 저희가 또! 라이브! 원으로 돌아왔어요. 네, 컴백과 동시에 첫 스케줄은 무조건 라이브원이어서 그런지 저에게도 이제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작년 이제 5월 여행 앨범 때 이후로 이제 라이브원에서 무려 네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최다 출연이 맞죠. 저희 뒤를 바짝 따라오시고 계신 분이 폴킴 씨라고 들었는데, 폴킴 씨가 세번 출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로써 저희가 이겼다는 이겼다는 점점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좀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원에 오긴 했나 봐요. 스튜디오가 아주 멋지게. 오, 진짜 많이 네, 변했어요. 그쵸? 네, 뭔가 토크존도 생기고, 라이브존도 생기고, 색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이곳 라이브 원에서 재밌는 얘기와 라이브 들려드릴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나저나 다들 잘 지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동안에 저희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작년에 또 5월 달에 여기 라이브원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행 앨범 활동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또 그리고, 좀 싱글 앨범도 조금 내고 하면서 조금 휴식 시간을 좀 오래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재충전도 하고, 그래서 이번 앨범을 그렇게 충전하고 나니 뭔가 수월하고 재밌게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조금 전이었죠. 저희가 왜죠? 저녁 6시에 저희 새 미니앨범 첫 번째 사춘기지 꽃기운이 공개됐는데요. 다들 듣고 계시죠? 네. 너무 좋아요. 작년 5월에 발매된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2 이후로 약 11개월 만이라고 하네요. 새 네. 미니앨범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저번 다이어리 페이지 1, 2작 시리즈 앨범 마무리되고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이죠. 또 사춘기집,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앨범은 첫 번째 사춘기지 꽃기운이라는 앨범 명처럼 사랑스럽지만 조금은 위태롭고 불안해서 더 찬란한 그런 저희들만의 사춘기를 노래하는 첫 시작을 알리는 앨범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께 좀더 좋은 곡을 들려드리려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번 타이틀곡이 무려 무려 세 곡이라죠? 와우, 세 엄청나네. 곡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 저희 앨범 조금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짜잔짠짜잔짠. 짠짠짠. 꽝. 보세요. 이쁘죠?
아직 받으신 분들이 네. 몇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저희 새 미니 앨범 첫 번째 네. 사춘기집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이에요. 꽃기운. 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그 시집 컨셉의 그런 앨범인데요. 이 띠지도 있어요. 이렇게 띠로 이렇게 돼 있고. 네. 띠지까지 만들어서는 진짜 약간 진짜 시집 같지 않아요? 진짜 네. 한 권씩 집에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열어보기 전에 이제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곡 컨셉 사진들이 이렇게 책갈비처럼 나와 있고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누구야? 와 이거 누구야? 이야 아, 누구야? 우와. 네 이렇게 저희 귀여운 사진들이 담겨져 있고요. 네. 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포토카드 대신에 또 책이니까 네. 책갈피를 이렇게. 아 이거 정말 갖고 싶지 않나요? 네. 이 책갈피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앨범을 사시면 여러 가지 사진을 저희 사진을 찾아볼 네,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어때요? 막 갖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막. 게다가 사실 여기 사인 CD는 저희가 직접 한 거예요. 사인 CD가 있는 그런 앨범을 네. 또 가지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네. 네. 그리고 지영 씨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보자면은 조금 저는 약간 저희 좀 감성적인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지영 씨의 원피 저는 이 첫 번째 첫 번째 자리가 야 꼭 아니 죽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 사진이 보여 있어요? 좀 화면 아무튼 이거 어쨌든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모르실 네. 수도 있으니까 사서 보시면은 딱 여기에 제가 딱 있는데 요 컨셉이 예. 좀 약간 이번 저희 꽃기운 앨범을 대표하는 사진들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네. 이것 예. 지윤 씨는 무슨 색이란 무슨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요? 전 일단은 별 보러 갈래에 있는 요런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 사진 중에서요. 본인 사진 중에서 네. 어머 세상에. 본인은 무슨 색깔을 가장 무슨 색깔을 자꾸 색깔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아, 본인은 말이지요. 잠시 여기서는 내가 잠시 이걸로 그냥 뽑겠습니다. 워낙 사진들이 다 예뻐요. 네, 사실 그리고 다 네. 공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그렇습니다. 앨범 이렇게 또 보면은 뭔가 어떤 공원에서 약간 막 네. 시집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느낌 있는 그런 느낌. 저 언니가 무슨 책을 볼까? 사춘기 집이네. 네, 어쨌든 그렇게 뭔가 한 권의 시처럼 저희 앨범이 여러분들께 딱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네요. 약간 진짜 봄의 한 가운데서. 네.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서 이렇게 네. 낭만적으로 노래 들으면서 한번 보시면 네.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새 미니 앨범 첫 번째 사춘기지 꽃기운의 곡들을 한 곡 한 곡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 전에 저는 이제 앨범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꽃기운이라는 뜻이 사춘기에 솟아나는 기운을 꽃기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사춘기집 첫 번째 꽃기운이니까 뭔가 저희 초반의 감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봄 향기가 가득한 그런 앨범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윤 씨가 예. 첫 1번 트랙부터 네.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1번 트랙은 나들이 갈까고요. 좀 전에 라이브로 들려드린 곡이에요. 네, 기분 좋은 날씨에 밖에 산책 나가는 걸 좋아하는 저는 또 같이 벚꽃 필 때 나가서 얘기 나누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은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광고 음악으로도 쓰였던 곡인데 저희 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또 앨범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곡이 2017년에 나왔나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2년 동안 많으신 분들이 엄청 이 곡 제발 음원으로 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드디어 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뭔가 귀엽고 상큼 발랄한 그런 곡이니까요. 꼭 봄 꽃길에 네. 뭔가 산책하면서 듣고 또 같이 뭐 한강에서 뭐 라면 먹으면서 들어도 되고. 어, 좋죠. 라면 먹어. 저는 이 곡이 되게 한강이랑 엄청 네. 잘 어울리는 곡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날씨도 그렇죠. 좋아졌으니까 많이 가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트랙. 빠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다섯 곡밖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세 개의 타이틀 곡이 있어요. 와우. 대박. 박수쳐 마땅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아유, 세 개 다 그냥 타이틀로 가자! 이렇게 정한 예. 느낌이에요. 네. 뭔가 이 나만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인 타이틀 곡인데 나만 곰. 오늘 진짜 되게 흥분했나봐요. 네. 나만 봄은 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곡인데요. 나만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나만 봤으면 좋겠는 나만 봄. 나만 봐줘. 나만 봄. 그래서 나만 갖고 싶은 나만 봄. 나만 봄. 나만 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왜 봄 되면 많은 분들이 설레하고 기분 그렇죠. 좋아하고 이러는데 나만 내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막 근데 막 꽃 피고 그러잖아요. 와. 심술 나고 난리 나죠. 기분이 막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나 이 사람 옆에 딱 붙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네. 딱 진짜 볼빨간 사춘기처럼 네. 사랑스럽고 또 귀여운 그런 느낌이 네. 가득한 봄 느낌 물씬 가득한 그런 봄, 네. 봄 나만 봄이라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쓰리 타이틀 곡 중 한 곡인 별 보러 갈래인데요. 아, 이 곡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 드린 건 이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요, 또 우연히 만난 남녀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로맨틱하게 풀어낸 곡이에요. 예. 그리고 또 노래를 듣다 보면 가사가 상상력을 되게 자극시키는 곡인데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팝스러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트랙, 시애틀 언론이라는 곡을 말씀드리자면 이 곡이 또 은근히 예. 또 이 곡만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여행 프로 여행러잖아요. 그렇죠, 혼러.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작년에 제가 시애틀 여행을 했을 당시에 썼던 곡이 시애틀 언론이라는 곡이고요. 뭔가 자칫 보면 뭔가 사랑, 뭔가 남녀 간의 이별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외로운, 그 여행하면서 혼자 하면서 좀 외로운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뭔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뭐 이별로 표현을 한 곡인 것 같고 특히나 이 곡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저희가 이번 새로운 시도한 장르 중에 하나라서 뭔가 시크하고 몽환적인 굉장히 좀 재미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메인 타이틀 있었고 나 별 보러 갈래 있었고 멀메이드라는 곡인 예. 곡이 또 타이틀인데요. 이 멀메이드라는 건 인어공주라는 뜻이잖아요. 네. 제가 또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요.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는 듯한 좀 담담하고 서정적인 가사이고 이 곡은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4분 57초입니다. 사실은 이 5분까지 만들려고 했으나 네, 긴 러닝타임이라서 자칫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에 내용과 이야기가 있고 내용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이야기처럼 한편의 이야기처럼 쑥쑥 지나가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곡이고 저는 솔직히 이 곡을 좀 추천드리면서 많이 네. 뭔가 사랑을 하시는 분들께 위로와 공감이 좀 적절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이렇게 또 저희 새 미니 앨범 첫 번째 사춘기지 꽃기운의 다섯 트랙을 모두 소개해드렸어요. 모두 햇살 가득한 봄에 잘 어울리는 곡들을 담았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라이브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별 보러 갈래?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별 보러 갈래? 그럴래? 갈까? 갈래? 별 볼래? 물 위에서 like a dream. I see the
여러분, 네. 별보러 갈래? 별보러 갈래? 네, 저희 3 타이틀곡 중 한 곡이었죠? 별보러 갈래?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좀 계속해서 많이 채팅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멜론과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는데, 지금 멜론과 카카오TV로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채팅을 하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잠깐 볼까요? 네. 멜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완전 예쁘시다. 노래도 완전 좋고 나타면 명곡들이시네. 감사합니다. 전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입덕했어요. 입덕했어요? 1위 축하해요. 네, 앞으로도 저희에게 계속 입덕해주세요. 와우. 네. 또 우주를 줄게? 별 보러 갈래? 네. 굉장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저희 카카오 TV 한번 보자면 네. 오, 별 보러 가자. 가자. 너무 좋아요. 콘서트 기대돼요. 아, 감사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누나들 너무 예뻐요. 지금 나만 봄 차트 1위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따라 준 언니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저 불빨간인데? 어때요? 느낌 어때요, 준씨? 오늘 기분 딱. 네, 오랜만에 뵀는데도 또 저희는 또 네 번째잖아요. 그쵸. 뭐, 그럼 이제 좀 부끄럼도 없애고 좀 더 친해지는 단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예. 네, 앞으로 더 텐션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네. 여름밤에 별 보면서 들을 음원이 또 나왔네요. 네. 음악이 또 나왔네요. 아, 진짜 저희가 또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 노래를 그냥 네. 아무런 의미 없이 들어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곁에서 이렇게 속삭여주고 싶은 네. 고막 여친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네. 곡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언니와 준 언니가 러블리의 별. 별.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는 진짜 별을 네. 따다 드릴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I 궁금해 you 시간이에요. 빰빰.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생소한 예. 게 저희 이 코너가 저번에 없었거든요. 네. 새로 생겼어요. 네. 아이 궁금해 이유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궁금해 이유가 새로 생긴 코너인데 오직 라이브 원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쌍방. 괜찮네요.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 Q&A 시간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채팅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저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저희가 네 쌍방이니까 먼저 받겠습니다. 두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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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아, 옷에 X자가 있어서 아 제가 오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안전벨트를 메고 꼭 안전하게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저희 1위로 네. 가자 하려고. 네. 가장 좋아하시는 곡이 뭐예요? 저는 일단은 또 봄이니까 나만 네. 봄.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멀미드가 네. 또 제가 굉장히 또 감성적일 때 듣기 좋아하는 곡이라서 네. 막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그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랬죠. 준수는요? 네. 저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의 원픽은 별 보러 갈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조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어때요? 네. 지은님의 놀토에서의 활약 잘 봤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소감은? 아 네. 아 일단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평상시 뭐 지영이 옆에서 많은 얘기들을 다 잘 알아듣는 유경험자로서 거기 갔을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그쵸.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먹으시는. 네. 네. 그래서 뭐 다들한테 감사드리지요. 네. 또 다음에 가고 싶은 여행지는 네. 어디인가요? 이거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네. 질문이네요. 준씨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다음번에는 약간 좀 쿠바? 쿠바. 쿠바. 저도 쿠바에서 한달 살고 싶더라고요. 요즘 그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그런데를 여행하시는. 맞아요. 그리고 지영 씨가 여행 갔던 스페인? 네. 스페인도 약간 스페인도 좀 되게 좋죠. 저는 좀 이번에는 여름을 좀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곳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 그 너무 좋아요. 저 제주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제주도. 옷에 주머니 몇개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세워봐야 누가 더 많게? 맞추신 분들께는 한장 보여드립니다. 옷에 주머니 저희 두 개씩 네. 갖고 있고요. 지은 씨는 좀 저는 많네요. 뭐 하나 네 드릴 개 텐데, 뭐 바지 정도. 합쳐서 뭐 아, 여덟 진짜 개?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일이 하셨는데 축하 파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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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게 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 표현하고 싶은데 이 네. 비방용이잖아요, 아. 그쵸? 그 알코올 얘기를 아이, 뭐. 네,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뭔가 냄새도 나고. 알코올 뭐라고요? 얘기 괜찮죠? 아무 말 대잔치네요, 정말. 네. 네. 오늘 이제 1위를 했으니까 또 저희끼리 조촐하게 예. 라이브원이 마지막 스케줄이니 끝나고 조촐하게 파티를 좀 네. 한번 해볼까. 파이팅을 이미 저희 가지고. 회사분들께서 지금 아까 쇼케이스 끝나고 아직 음원도 안 나왔는데 막 생일 케이크 주고 막 네. 부드러운 세상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동. 딸기 케이크 가지고. 네. 또 한번 마지막으로 뭐 하나 정도 더 볼까요? 시간이 좀 많은가요, 저희? 인이어 탐난다.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컨셉은 뭐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컨셉. 노랗고 이렇게 봤을 때는 핑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또 뭔가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이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머리 색깔 예. 컨셉 회의할 때 굉장히 저희가 엄청 공을 들여서 고른 색깔이에요. 뭔가 어떤 색을 해도 뭔가 봄에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고 지윤 씨는 아예 그냥 네, 핑크색으로 아예 대놓고. 봄 하면은 딱 핑크가 떠올라서 이렇게 이 머리색의 봄 네. 컨셉으로 그 벚꽃 느낌으로 네, 한번.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또 선생님들이 잘 맞춰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자 쌍방이잖아요, 그쵸?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면 이번엔 저희가 여러분들께 역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머리 색깔 얘기하셨잖아요. 이번 앨범 컨셉에 맞춰서 이제 저희 머리 색깔을 이렇게 심사숙고한 뒤에 이렇게 바꿨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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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한 5초 정도 걸려요. 네. 이제 텀이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예뻐요. 예뻐요. 헐 나음. 헐 나음. 너무 예뻐요. 예뻐요. 머리색 이번에 취향 저격팡. 취향 저격팡. 으악. 한번더 해주세요. 취향 저격팡. 으악. 제가 총 맞는 장면을 보고 싶으시면은 남원본 뮤직비디오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이에요, 진짜. 아, 네, 핑크핑크, 핫핑크. 와, 벚꽃의 네. 의인화. 세상에. 의인화. 네. 굉장히. 아주 가녀린 느낌이고요. 네. 진짜 너무 잘 골랐어요. 톡톡히요. 톡톡히요. 보석바 같아요. 보석바요? 두피는 안 아프시려나? 이뻐요. 삼겹살도 생각나고. 삼겹살 색깔이네요. 그쵸? 딱 그러게요. 추출하신 아, 시간이에요. 네. 삼겹살 색깔이 아니고. 보석바 색깔 저 제로 된것 같아요. 오, 진짜 아주 많은 분들 올려주고 네 계시네요. 개그가 굉장히 네. 고퀄리티입니다. 네. 옴팡짐. 아, 너무 좋으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네.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할게요. 진식 한번 질문해 네.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개인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을 좀 자주 찍어서 팬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을 담으면 좋을까요? 보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가요? 보고 싶은 컨셉. 컨셉. 뭔가 저희가 뭐 볼사 TV, 뭐 지영 TV, 지은 TV 뭐 이렇게 예. 뭔가 개인 채널을 네. 개설했을 때 보고 싶은 컨셉.
약간 그쵸 브이로그 일상 네. 춤 어 지윤 씨도 춤 잘 추네요. 춤 어 먹방 우리 완전 먹방 잘할 수 있어. 먹방 하면은 뭐 떡볶이 어. 근데 시장. 아무래도 보니까 예. 일상 네. 일상이랑 먹방이 네 투탑이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또 싹다. 저희가 또 예능도 잘 안 하고 맞아요. 뭔가 좀 공연 때 말고는 좀 자주 못 뵀다 보니 저희 네. 일상생활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 술방 이런 것도 되게 올라오네요. 어, 그다음에 ASMR 복고풍 컨셉. 좋아요. 전 되게 좋아합니다. 복고풍. 네. 아 여행 가주세요. 네. 안지영의 여행 이야기. 여행 이야기. 아, 저도 감, 이제 감, 여행 때 이렇게 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네. 네, 잘 찍을 수 있다는 네, 예쁘게 잘 찍어서 네 어.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은 이거 여행 얘기가 났으니까 여행 다니는 거 저희가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는 빰빰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땡 강릉 대만 런던 쿠바 뉴질랜드 군산. 아,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냥 알고 계시는 거 다 치시는 거 같아요. 홍콩, 성모도, 이라크, 제주, 마드리드. 마드리드. 어우, 저 마드리드도 다녔죠. 경북 네. 영주. 이탈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그쵸. 뉴질랜드도 네. 굉장히 공기도 좋고 엄청 네, 자연경관 예쁘다고 들었어요. 슬로베니아. 아, 이거 저기 저희 캡처 좀 해주세요. 캡처. 네. 캡처. 아. 스위스. 되게 목동. 많은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에도 되게 예쁜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네. 추천에 힘입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또 알찬 여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 일단 이 중에서 뭔가 제일 좋았던 네. 장소 어떤 곳이? 아, 다녀온 여행지 중에서요. 아무래도 뭐 저는 제일 최근에 아니요 추천받은 아 추천받은 여행지 중에서는 일단은 한국을 되게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 일단 한국 부산이 많이 나왔네요. 네 강원도 한국도 좋긴 하지만 아까 또 스위스를 봤어요. 저희가 또 스위스는 어, 같이 그쵸. 가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스위스를 갔던 데를 한 번 더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스위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약간 여기 중에서 아까 뉴질랜드 여러분들 집엔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 우리 집. 네, 왜냐면 너무 많잖아. 어떻게 하나 다 찾아가. 캬! 아무튼 그 저는 아까 뉴질랜드. 예. 아, 뉴질랜드 솔직히 되게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내 마음속 거기 가보고 싶다. 넘어갈게요. 뚝딱갑니다. 네. 어, 다들 이제 지금 되게 네. 진짜 라이브인지 아닌지 네. 지금 궁금하시고 계신데 저희 라이브 맞고요. 어, 정말 아쉽게도 이 라이브 저희가 또 말이 네. 너무 많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30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쩔 수 없어요. 어, 지금 아까부터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 네. 하지만 어쩔 수 네. 없어요. 저희 네. 지금 10분 더 할 거예요. 어, 정말요? 지금 34분이니까 44분까지 할게요. 안 보내줄 거예요. 오늘 퇴근 늦게 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만에 왔는데? 어떡해. 세상에. 집에 가고 싶죠? 못 가게 할 거예요. 님들도 못 가요. 멜론 카카오도 못 가요. 네. 불빨간 사춘기의 라이브 1.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에요. 네. 아, 오늘 네. 진짜 어땠어요? 아, 진짜 매번 열심히 앨범 작업을 하고 그 따끈따끈한 앨범 얘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라이브 1. 라이브.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이 넘쳐나는지. 네, 아, 솔직히 30분은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음부터는 네. 저희 뭐 1시간씩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왜냐면 저희가 또 최다 출연자잖아요. 네. 서운하잖아요. 특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멜로? 관계자 여러분들. 네, 아무튼 유독 근데 또 여기만 오면 저희 다른 데서 되게 말 잘못하거든요. 네. 여기만 오면 수다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의 네 번째 라이브 1. 어, 저희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되게 크크크가 많은 거 보니까 엄청 재밌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런가 봐요. 네, 너무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더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소통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따뜻해지고 마음이 네. 또 같이 또 일이 바로 되자마자 이렇게 축하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네. 또 1년 동안 마음껏 생각하고 신경도 쓰느라 네. 힘들고 이랬던 게 한 순간에 싹 눈 녹듯이 네. 녹는 그럼요. 그런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1등 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하다가 네, 하다가 중간에 이제 1등이에요 이렇게 났는데 지금 또 시작하자마자 1등을 했으니 너무 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 한편으로는 진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네. 더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곡들 많이 많이 네. 써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소중한 고마운 마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즐거우셨다면 저희가 네. 5월 4일, 5일 네. 양일 동안 볼빨간 사춘기의 봄 단독 콘서트! 지금 빨리 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꽃기운 블루스퀘어 아이 마켓홀에서 열리니까요. 공연에서도 우리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언제라고요? 5월 4일, 5일 티켓팅 블루스... 언제라고요? 4월 4일 잠시만 티켓팅 4월 4일 4월 4일이라고 해요. 다시 4월 4일 언제? 오후 8시. 8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우리 모두 콘서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얼른 끝내달라고 지금 말씀을 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제 슬슬 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끝낼 줄 알았지? 아직 아니거든. 표정이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저희 새 미니앨범 첫 번째 사춘기집 꽃기운 여러분들의 봄에 꽃기운 가득 불어넣는 시집같은 앨범 만들었으니까요. 다가오는 이 설레는 봄에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꼭 무한 반복 재생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의 3 타이틀 중 메인 타이틀곡 나만 봄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바쁘다. 바쁘다. 바빠. 너가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말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